네, 반대 매매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연저점이 내려오는 데는 이 네.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예.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와서 그나마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사실 아직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미국장에서 이제 조금만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이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미 조금 고점 라인에 다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랑 그 여력보다는 이제 다시 밑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바닥에 대한 얘기들은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반대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증거금리를 이제 못 맞추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조금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대매매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일 시장처럼 이런 시장의 지수가 견조하게 받쳐주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이러한 물량들을 쉽게 해소를 할수 있지만, 우리가 시장이 최근에 어려울 때 보시면 장 초반에만 거래량이 조금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기조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충격으로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지수 하락기에 이제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가파르게 하락되는 부분들은 뭐 이전에 이 흐름들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도 조금 지수 하락에 따라서 강력하게 하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신용잔고 이 비율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합친 부분인데, 사실 지금 19조 5천억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수가 아예 반등이 나오는 기조가 아니라면은 이전에 그런 흐름 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이 추가적인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의 시장을 짓누르는 부분은 물가 인상에 따른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기조인데, 예. 결국에는 이런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좀 고정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은 어려운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런 환율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한미 이 금리 역전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금리 역전이 나왔을 때 채권 시장에 좀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다 보니까 외환 시장 자체는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오는 기조가 있었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0.25%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기조가 더 벌려지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를 시킬 것이고, 그게 다시 한번 이런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그 종목을 가릴 때좀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좀 변화가 없을 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보는 게 좋잖아요. 네. 예, 어느 쪽이 좀 유효할까요? 저는 상당히 사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 그중에서 2차전지 쪽을 조금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쪽이 사실 지수가 굉장히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 종목군들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으로 보게 됐을 때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도 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앞으로 또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라든지 이런 뭐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실적 발표에 따른 또 증시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기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산업의 성장성이 나오는 섹터로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수 시장에만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면 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쪽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전환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항상 갈때 이런 2차전지 쪽이 강력하게 움직였고,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양극재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쟁에 따른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전기 모빌리티, 그리고 이 각종 이제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쪽 전반적으로 좀 좋은 기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던 섹터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길게 좀 봤을 때 좀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견주하게 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네. 나타냈던 쪽이기도 하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매매 관련해서 좀 급락하는 그렇죠.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꽤 있었거든요.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몇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뭐 LNF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예. 사실 이제 정거래에는 워낙 시장 자체가 눌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지수가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 전일 낙폭을 바로 좀 만회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코스피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것과 사실 이제 지수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기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이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을 먼저 말씀드린 게 동박 쪽도 사실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라든지 네. 성장성 이런 기대감들은 충분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눌렸습니다. 물론 SK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양극재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바닥 이 30만 원대 부분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50만 원까지 직행을 하는 이런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뭐 최선호주를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보실 때 네. 양극재 쪽을 먼저 보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제 양극재 쪽을 먼저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도 사실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되 이제 시장이 다시 만약에 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이제 턴이 되는 종목군들 좀 노려보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살짝 언급드린 일진 머티리얼즈를 조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일단 뭐 오늘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운영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걸 환산하더라도 거의 연 1조의 이런 매출이 늘어나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가 이 매출액 자체가 지금 수주로 늘어날 수 있는 매출액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실적적인 개선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죠. 네, 정말 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매각에 대한 이벤트도 나오고 있죠. 아마 롯데 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기는 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 예.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사업적인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필요한 자본에 대한 이런 융통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부분들만 조금 제대로 가시화가 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일단은 바닥권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매각 이벤트를 빼더라도 네.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결국에 동박 시장도 확대 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 안에서 쇼티지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오늘 일진 홀딩스까지도 모두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사실 개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또 기관 쪽에서는 또 빠지는 흐름들 외국인들 그리고 수급력을 봤을 때는 일정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예.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사실 한 달 동안 보게 됐을 때 외국인 기관은 매도 흐름으로 좀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하락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이 꾸준히 조금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매각이라든지 이런 유의미한 성과들만 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2%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8,500원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도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76,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밴드로 잡는다고 하면 뭐 73,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긍정적인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 점진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88,000원인데 이게 워낙 오랜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라인 올라오게 됐을 때 물량의 소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88,000원이고요. 예.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뭐 12만원 라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8,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다 10만원 이상 한 15만원까지 잡고 있는 증권사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 목표가 8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 시점 한 76,000 조금의 조정 나오면서 밴드 구간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